3차 경연의 이제 주제가 노 리밋. 완전한 자유를 주시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.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우리의 장점이다. 그것도 그렇지. 사랑을 만난 너 없이 안 될 것 같은 내가 모든 도전할 수 있고 그쵸, 그쵸. 아니면 노 리밋이니까 멜로디가 듣고 싶어 하는 걸 그냥 해주자. 아,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아! 킹덤에서 지금 가장 비투비가 보고 싶은? 그게 있어? 있어. 후보가 몇 분만입니다. 1등이 확실하게 있어. 그걸 하자. 근데 뭔데 그거? 그게 블루문. 아, 노래 그 하기 전에 BGM 있잖아. 뻥 했는데 갑자기 딴따란딴딴딴딴딴 하면은 멜로디들 난리 나지. 좋은 무대, 좋은 선물 해주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쵸. 팬분들이 원하는 무대를 할 수 있으면 그치. 그것도 참 선물이죠. 선물이 되지 그치. 않을까. 멜로디 팬분들이 가장 좋아해 줄 무대인 것 같아. 오케이.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너 없이 안 된다 앨범에 수록된 블루문이라는 노래입니다. 재즈 풍의 노래로서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친숙하게 아, BGM이야? 네, 친숙하게 바로 접하실 수 있는 좋은 노래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멋진 B2B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딱 맞을 뻔했어, 딱 맞을 뻔했어. 이 블루문의 가이드 때 제목이 라라랜드였어. 오, 나 지금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은데? 라라랜드? 영화처럼 가는 것도 괜찮겠네. 라라랜드. 노래는 우리로 다 채우고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게 어떨까? 어? 너무 좋은데? 저 엄태고 씨 섭외하고 싶어요. 엄태고 씨 사랑해요, 진짜로. 큰 틀은 약간 뭔가 라라랜드나 영화처럼 그치, 그치. 하는 걸로. 알겠습니다, 민혁 대장님. 예. 오케이! 파이팅! 가자! 따라라따. 이 노래를 처음 작업할 때 어? 재즈하는 아이돌? 아이돌이 재즈를 한다?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 처음에 내보고 싶어서 작업을 했었던 곡이고 이번 경연에는 보는 재미뿐만 아니고 듣는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재즈를 이 블루문에 다 담고 싶네요.